그곳에서 자살하신 분이 계속 자기 집에 문을 여는 거죠. 누가 이웃이 장난을 쳤다기보다는 그 전이나 그 한참 전에 원래 그곳에 살던 어느 분이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시간입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여자친구랑도 이별하게 되어서 술만 계속 주구장창 마시다가 아는 형이 저의 폐인 생활을 지켜보다가 같이 호프집을 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근방에 최대한 싼 원룸으로 하나 구해서 입을 옷들만 간단히 꾸려서 옮겼습니다. 가격이 싸긴 해도 없는 치고는 제법 크더군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니 다시 우울한 기분이 들어 형한테 전화를 했죠. 형은 제 기분을 잘 알고 있기에 30분 만에 제가 가르쳐준 주소로 한 손엔 치킨과 한 손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자정을 넘기고 둘다필 받아서 더 먹자, 더 먹자 이러면서 술을 사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려는데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현관에서 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물어도 답이 없고 이 시간에 형 빼고는 이 주소로 찾아올 사람도 없었는데 술도 먹었겠다. 뭐 하는 새끼야? 하며 거침없이 문을 열어제꼈습니다. 분명 문 열기 전까지 삑삑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열었는데 말이죠. 사람도 없고 키 누르는 소리도 바로 그쳐버렸습니다. 순간 형도 저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소름이 끼쳐 간신히 문을 닫고 형이랑 저는 도둑놈인가 본데 뭐지? 달리기가 엄청 빠른가 보네 키키키키 하며 남아있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삑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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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있었는데 삑삑삑삑 삐리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형은 문이 열고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올 때도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당연히 도대체 누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른 걸까요? 저는 비슷한 사연을 접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살하신 분이 계속 자기 집에 문을 여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의 사연이었고 또 다른 건 교통사고로 자기네 집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퇴근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비번을 누르고 살아있을 때처럼 퇴근해서 집에 온 거죠. 이거 실화예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지금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이웃이 장난을 쳤다기보다는 영가에 너무나 당연한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이나 그 한참 전에 원래 그곳에 살던 어느 분이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밀번호를 바꿔도 보고 안전장치를 안에 계실 때는 잠가놓고 보조키 하나 더 달고, 왜냐? 보증금이 싸니까 다른 곳에 갈 여력이 안 된다면 그 정도로 버틸 만큼 버텨보고 무속의 힘이 필요할 때는 그곳에 영가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비방, 결계를 치는 부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현관문 위에다가 양 옆에 바닥에 잘 놓아두시면 절대 허주 잡기들이 출입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때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몸이 아파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는 공간에 적어도 안전한 결계 정도는 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서 수많은 궁금증으로 정말 귀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폴더가이스트처럼 얼마든지 비밀번호를 터치할 수 있는 염력이 있다는 거니까 생각할수록 무서운 거지.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위험한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